나침반을 언제나 가리켜했어. 내게 상처를 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이요.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신가요? 수원? 수원? 수원! 화성 행궁이라는 곳인데 사실 제가 공부를 좀 해왔는데 임금님께서 바깥으로 행차를 하실 때 임시로 머무셨던 곳이 행궁이라고 합니다. 빨리 한번 들어가서 저희가 한 바퀴 훅! 오늘 재밌게 할 자신 있어요? 안녕. 키를 죽어라. 저것이 너무 재밌어 보이소. 우리 그럼 이걸로 게임을 해보면 어때요? 한번 해보고. 좋아. 네, MC 빰빰. 근데 국적이 어딘가? I'm from Indonesia, bro. 벌칙은 촬영이 끝날 때까지 4시여가 얘는 무조건 예의야. 가서 냉수 한잔 떠오거라. 네. 팀은 그럼 어떻게 나눌까? 아 지금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아. 괜찮네. 한번 해보소. 오케이. 아 있었어요? 오케이. 가다! 우주! 우주! 헛!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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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가시. 아, 잘한데? 대시 일로 오너라. 네. 그 다음에 자 우디 아 우, 이제 우정 저희 어디로 가면 볼까요? 어렵나봐요 진행이. 이곳이 아, 대장금 진짜. 촬영 장소로도 또 되게 유명한 그쵸. 곳이라고. 아, 대장금 어. 선생님 저기 있어. 뭐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누나 되게 추워 보이시오. 누나 춥잖아. 파르르 떠시는 누나. 진짜 누나 안 추워. 세진이 아버님. 아 세진이 아버님. 세진이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러분 이 웅장한 소리 뭐죠? 뭐 어디선가 이 심장 소리를 이제 바운스 바운스 하기 위한.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가시죠. 가자 가자 가시죠. 오. 오. 정신 좀 있어. 오. 방금 저희가 멋있는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다들 어. 어땠어요? 검수라고 무예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에이하고. 아야 뭔가 제가 되게 무서웠던 거 알죠? 외국인 입장에서 본 무술 어땠어요? 보통 드라마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신선하고 되게 막 멋있어. 그럼 다음 장소로 이제 이동해볼까요? 그쵸. 내가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작은 키잖아? 네. 조선 시대였으면 내가 있나? 우와 우와 정조대왕이 입으셨던 갑옷이래요.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2품, 5품 뭐 이런 게 적혀있는데 저 태권도는 네. 3품이었어요. 아. 저는 1품이요. 명품? 우리로 따지면 은 약간 아이돌 그룹의 센터 같은 느낌. 약간 원포유를 치면 김현웅 같은 느낌? 되게 크네. 이렇게 성명서는 아, 중국 거, 일본어, 영어 이렇게 다 돼 있어가지고 외국인 분들 편하게 알아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 맞죠? 어? 나 사실 마산. 저희 고향을 이렇게 함부로 아, 진짜. 우리가 일본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일본어로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하이 고니치와 원포유 데스. 어... 고고와 그러면 자 이제 한국어로 다시 돌아올까요? 자 자 여러분 자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또 이제 영어로 또 설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So we are here at Suwon in South Korea and as you can see we are at the palace and it's a really really great and really famous Korean drama and if you can see here is the picture of arrangement. Unbelievable. 제가 또 그 한 중국어 하거든요. 各位 관중 다자하오. 다음 말은 왜 안 하시나요? 아무 말을 더 하는데 뭐죠? 아 제가 중국말을 안 하지 너무 어려워. 다음 장소는 이번에 세진이가 한번 앞장서서 한번 가보실래요? 그쵸. 다들 나를 따르라. 네. 나를 따르르르라 하지 않았나요? 따르르르라. 우와. 우와 여기가 진짜네. 어 잠깐만 나 소름. 왜?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나 5년 전에 여기 왔어. 대박. 그게 여기야? 어 진심. 겨울이라 가지고 싹 딱 하얀색이었어. 너무 어, 이뻐서. 어. 근데 어 잠깐 아 나 뭐 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어 기억하지 어. 마라. 어? 커트할게요. 어 가시죠. 가시죠.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어. 어 마. 어 마. 어, 이거는 이건 알지. 고등학교 과정까지 가장 최근에 끝마치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안 보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안구 요구라는 건데요. 맞아요. 보물 제 845호로 네.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입니다. 제 해시계를 볼 줄 알아요. 아, 진짜요? 어, 겨울과 가을 사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거예요? 네. 이런 건 장난치면 안 돼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2003년도에 그 대장금 드라마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우리 막내들은 기억을 해요? 대장금이란 드라마를? 저는 어릴 때 본 거 같은데 아기 때라서 기억이 안 나요. 유튜브 명장면 대사 기억나는 거 있어요? 홍시 라스 이 장면 알아요. 자 한번 홍시 맛이 안 나옵니다. 왜 홍시 맛이 안 나느냐? 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오늘 뭔가 제 개인 코드랑 맞는 거 같아. 너 재미야. 자기 재미야. 더 재미 없어지기 전에 다음 장소랑 너란 나침반을 언제나 가리켜 했어. 오 이거 뭐예요? 어 있어. 우와. 있어. 찍어봐 찍어봐. 자 찍어. 우와. 우와. 돌아다니면서 어. 우리가 한 명씩 찍어서 한번 해봐. 와 붓이 있어요. 천점 아세요 형씨? 천점 마법 천점을 보여. 천점을 한번 읽어주시나요? 천 따지 어물현 현웅이 감사합니다. 네 뭐 더 들어봐야 뭐 현웅이 미천만 드러나고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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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옆에 어? 도장 찍는 데가 어? 있는데 나 찍을래 나 찍을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서 되게 비장해 지금 비장해. 찰칵. 오! 좋아요 좋아요 넘어가볼까요? 이번에는 왕을 뵈러 갈 거예요. 혹시 그 유아인 선배님이 물고기 있던 맞소 영화 그 사도에서 그 당시에 연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진짜로 오피가 터지셨어. 그거 한번 현우이가 시키고 싶은 사람 한명 시켜요. 이세진이요. 아범마 제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셨어. 그대는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는가. 귀여운 게 죄입니다. 그럼 죽어라. 왜 시켰어? 노잼이야. 노잼이야. 제일 큰 곳을 마지막에 딱 이렇게 왔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저희가 따로 준비한 장소가 있잖아요. 어, 거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 가보자. 가면서 Let's go. 이제 마지막 장소로 가는데 오늘 어땠는지. 되게 시간이 후딱후딱 빨리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세진이는 오늘 형이랑 있었는데 어땠어요? 오랜만에 데이트. 데이트. 연대 데이트. 뒤에 봐봐요 뒤에. 와. 여러분 멋있나요? 와 진짜 예쁜 거 아니야? 진짜 이런 데서 사랑을 했다면 정말 사랑을 했다. 마지막 장소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뒤에 자, 뒤에서 보면 다 보이나요? 쪽지. 와. 도착해. 이 분위기에 알맞은 노래. 우정이 한번 불러줘요. 사극 OST 오랜만에. 가래밴 상처보다 더 깊게 아련 그대 새긴 가슴. 와.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네. 재밌게 잘 놀았나요? 아 재밌게 잘 놀았어요. 바깥 공기를 마셔본 것도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항상 연습실 아니면 방송국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시청자분들도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크게 전해드리고요. 입덕을 많이 많이 하셔가지고 좋아 좋아 주로 오셔서 앞으로 오래오래 네. 쭉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침만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활동 잘 지켜봐 주시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멋진 원포가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저희의 이렇게 한국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는 너무 뜻깊었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 만약에 수원에 가면 우리 갔던 길로 또 같이 경험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좋은 여행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보이스 포유 오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